그 다음에는 마지막 비음계 소리 세 가지가 되겠는데, 비음계 소리는 어디를 막아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M 소리를 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N 소리가 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ING, 이런 소리죠? NG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자, M 소리는 아까 저희가 P를 했던 것처럼 입술 저 부분을 다 막았다가 떨어뜨리는 그런 발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발음을 해볼 때는, 마. 오케이. 이렇게 끊어, 떨어질 때까지가 그런 발음이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S, A, M 이라는 발음을 한다면, 자, 여러분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제 강의를 할 때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저에게 불러줄 때, 뭐, 선생님, 뭐, 그앤, 뭐, 누구, 미스 그앤, 뭐, 여러 가지 불러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 소리를 되게 좋아요. 저를 부를 때. Sam. Okay? Sam. 그래서 저를 부를 땐 Sam이라고 부르는 친구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재밌게 웃기게 M 소리를 기억한다. 라고 해서 Sam. 라고 있는 거. 그래서, 입술 떨어지는 거 기억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N 발음할 때는 보안노라라는 단어 C는 한번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해 보실게요. 혀천장, 혀가 천장에 닿아서 이렇게 붙었다가 떨어진 데까지입니다. 따라해 보실게요. Seen. Okay. Seen. Alright. 그래서 이 붙었다가 떨어지는 느낌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ing 소리인데 우리가 노래 불렀다라는 단어로 한번 해볼까요? sing이란 단어. 그래서 노래 불렀다 단어 한데 이 발음은 G 발음 기억나시죠? 우리가 여기에 천장에 붙였다가 떨어뜨렸잖아요. 그 발음과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여기 붙였다가 네, 소리가 좀 민망하네요. 그래서 네, 이런 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끝까지 풀리는 소리까지. 그래서 노래 부르다 어떻게? sing. 오케이. sing. 그래서 혀가 이렇게 붙었다가 이렇게 풀리는 소리까지. 이 비음계 소리들의 특징이 그래요. 막았을 때 이 코 안쪽이 울리게끔 만들어주고 그 소리가 끝났을 때는 풀어주고. 그래서 sam, sin, s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sam, sam, sin, sin. 마지막 sing, sing. 오케이. 그래서 이런 발음들을 저희가 차례차례대로 알아봤는데, 발음이라는 건 그래요. 뭐 미국식 발음, 호주식 발음, 영국식 발음, 뉴질랜드식 발음 다 틀리잖아요. 내가 받았던 어떤 발음의 어떤 느낌 정도에서 정말 심각한 발음은 남아공 지역에서 이제 하는 영어 발음이에요. 되게 둔탁해요. 되게 독일어보다 더 심한 그런 어떤 둔탁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뭐 나쁘다 좋다 이걸 말할 수가 없는 게, 왜냐면 그것 다 영어를 원어로 쓰는 그런 것들이니까, mother language로. 그래서 그거를 어떤 발음이 좋아요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러한 모음적인 요소들은 지역마다 틀리지만 우리가 오늘 배웠던 자음적인 요소들은 다 동일하므로 자음을 교정해 나가는 와중에 모음도 조금 조금 교정을 하면서 조금 더 한층 나아지는 발음 공부를 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발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그 밑에 지문 하나를 좀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혼자서 공부를 하실 때 이 지문을 연습을 하시는데요. 어떤 식으로 지문을 연습하시느냐. Welcome to Stephen Ray Show. Today I'm going to introduce Elvis Garcia. 이렇게 읽지 마세요. Don't. Okay? You can't. 지금 그렇게 안 돼요. 이런 발음들을 오늘 배우신 걸 여기다가 하나하나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발음이었잖아요. Well, L 발음, come, M 발음, to. 기억나세요? To. ABC, Stephen, Ray. 혀 붙어 있나요? Ray. show, sh 발음, show,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적용을 해서 today I am going to introduce Elizabeth Garcia. 정확하게. She is the American's most favorite children's writer. 알 발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발음이 어느 정도 입이 익숙하게 교정이 되었을 때 조금 더 빨리 Welcome to Stephen Ray Show. Today, I'm going to introduce Elizabeth Garcia. She is the American's most favorite children's writer. 이라고 읽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피나는 노력.
제가 언제나 발음 공부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지금 한국말을 잘하는 걸 정말 신기하게 여기셔야 돼요. 왜냐면 저는 7살 때 미국에 넘어가서 10년 이상을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원어민과 같이 영어를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를 더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금 한국말을 지금 이렇게 화면에서도 그렇고 카메라 앞에서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건제 노력의 결과였거든요. 왜냐면 이 동영상 강의를 찍는 것도 그래요. NG를 내면은 다시 찍어야 되고 화면에 나오는 저의 모습을 보고 실망할 때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 차례 제 스스로 대한 모니터링, 피드백을 통해서 고쳤거든요. 거기에는 제 말투며 제 한국 발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하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역으로 영어를 잘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발음도 훌륭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는 녹음을 하셔서. 내 발음이 상태가 어떤지 녹음을 하셔서. 왜냐하면 연습할 때 여러분들 녹음 안 하고 그냥 막막 읽잖아요. 그럼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학생들 발음 들어보면 난리가 났어요. 근데 자기는 막 재밌어서 막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그래요. 저는 여자분들이 거울을 안 보고 화장을 하고 나면은 완전 괴물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녹음을 하지 않고 말하기 연습, 발음 연습을 하면은 그 어떤 결과물은 그 괴물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나의 소리를 듣고 내 스스로를 모니터링하고 그러한 피드백을 계속 적용시키면서 더 나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한층 더 나아진, 내일 당장이라도 나아지는 그런 발음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보시고, 자, 오늘의 발음을 연습할 때 이제 그와 고득점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enunciation이라고 해서 모른 발음을 또박또박 연습을 했어요. 이게 끝발음도 그렇고 첫발음도 그렇고 모든 발음이 나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스티븐 하고 모든 발음을 내보시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을 드렸죠? 녹음을 떠보고 또한 거울을 보면서 과장되게 ABC, Sue 이런 식으로 과장되게 연습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팁은요, 이러한 어떤 지문들의 음성 파일을 구하셔서 음성 파일을 따라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선생님 음성 파일 지문 없어요? 왜 없어요? 교재에 해당하는 지문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문들을 들으면서 따라 하면서 쉐도잉 말고요. 쉐도잉 말고 따라 진짜 소리를 내서 읽으세요. 그러면 그 억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발음, 어떤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 요세 번째 것을 잘하는 친구들이요, 미드를 좋아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미드 좋아하는 친구들 그런 대사들 따라하고 하던 와중에 보면은 발음이 되게 좋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발음이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가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하는 수많은 그런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발음들 다 연습하시게 될 거니까요. 좀 미리 혼자서 녹음기 틀어놓고 학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저는 다음 다른 강의를 통해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발음 특강 즐거우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할게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veryone. Goodbye.